어제에 이어서 여러분 어제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다 잊으셨죠? 모세 지팡이 기억나세요? 예.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다 끌고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광에서 그 사람들과 아주 지지고 볶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여러분 사람들이 한 30명만 어디 가는데 아무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가면 좀한 목이 타기 시작하면 이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30명이 뭐예요? 한 3명이 가도 불평할 텐데. 근데 300만 명이 그 어른서부터 어르신네, 뭐 아이들 다 데리고 짐다 싸들고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미치는 거죠. 사람들의 그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아주 그냥 불평을 해요. 여러분, 중간에 모세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내가 낳았어요? 내가 낳냐고? 왜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토로를 하죠. 너무 속상하니까. 여차하면 그냥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여길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을 해대요. 그 절절한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하고 겪었던 아주 그냥 그 처절한 이야기가 그대로 민수기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어디까지 오느냐? 모압 평야까지 와요. 모압 평야까지 와서 요단강만 넘으면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평야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사실은 40년 동안 신세대가 됐어요. 나올 때도 60명이었는데,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들어갈 때도 보니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그 장정들 숫자가 60만 얼마 얼마 나오고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는 숫자도 60만 얼마 얼마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구속사 면에서 좀 이해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결국은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놔두고 신세대에게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이 백성들과 아주 아귀다툼을 하면서 겪었던 그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여러분 그 신명기 앞에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예? 새로운 신. 혹시 신라면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예? 예, 매울 신자죠. 신라면의 신자는 매울 신자인 걸 알면서 신명기의 신자는 틀렸어. 예? 납신이요?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그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재료는 다 알아도 십계명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신명기의 신자는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신세대에다가 다시 설명해주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고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다 두고 사실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예, 그건 다 이유가 있는데 하여간 그 앞에 모압 땅 앞에서 저 멀리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기만 하고 모세는
거기서 120세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그 모세의 죽는 모습을 보면 120세 나이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운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우리는 오로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만 봐요. 왜? 그러고 싶으니까. 이야, 120세 나이에 눈도 멀쩡하고 기운도 쇠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항상 그 바람을 가지고 주여 저도 저렇게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기운이 쇠할 수도 있어요. 눈이 흐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시기를, 아 이게 좀 그러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째 이상한데? 아니요, 말을 바꿔야 되겠어.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사는 것,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는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가장 은혜라는 얘기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셋째 날 마지막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지지난 저부터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두 주 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아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전주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사실은 일주 앞두고 그 원고안을 째끼고 다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으로 사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 세 사람 교회는 하나님이 또 필요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저도 그냥 갑자기 또 이제 준비하느라고 아예 정신이 없었어요. 먼저 준비한 거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한번 더 하자고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고 나서 모세는 죽고 그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여호수아.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애들 이름이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Can I ask your name? I'm Joshua. Joshua. 그래서 Joshua? 무슨 이름이 저래? 무슨 이름이 Joshua? Joshua. Joshua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영어 여호수아를 영어 발음으로 Joshua, Joshua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냥 Joshua, Joshua 이렇게 불렀어요. 뭐 지들이 알 게 뭐야. 뭐 다 어린 애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또 예수랑 이름이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였죠. 옆에서 그 모세가 하는 일을 옆에서 제일 가까이서 봤던, 그것도 40년 동안 봤던 그 비서 역할했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을 옆에서 다 봤던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겪었던 그 리더십의 어려움을 아주 그냥 옆에서 아주 그냥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좋아요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보면 뒤에 말씀 보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니까. 담대하라. 왜 그래요? 담대하지 못하니까. 너무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너는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그냥 너는 내가 시킨 이 율법대로만 지켜.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리더가 돼서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앞에 어마어마한 성이 있었어요. 제리코, 제리코, 그렇죠?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 방비책이 어마어마했고요. 사실은 그 위치로 봤을 때 저쪽 그 시리아 지역에서 이쪽 애굽 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요충, 교통으로 보면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장사꾼들이 거길 통해서 지나가는 아주 요충지였는데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사실은 쳐야 돼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민족이 이 40년 동안 또 광야를 지나왔어요. 사실 이들은요 성이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성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난공불락의 성을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수로 칠 수 있겠냐고요. 여호수아가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에요. 자신도 정탐꾼을 예전에 갔었어요. 가데스 바데아 거기서. 근데 그때 12명을 보냈더니 이 10명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요. 우리는 저기 가면 우리는 벌레 같다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우리는 끝났다 이러니까 아주 난리가 나요. 10명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때 막 울고불고 난리 나서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이 민족이 38년을 더 뺑뺑이 돌게 됐거든요. 그 엄청난 사건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딱 두 사람이었어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러 번 보낼 거 없어. 딱 중요한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의 장정 중에 두 사람을 뽑았으니 얼마나 출중한 인물을 보냈겠어요.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 CCTV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걸려. 성경 보면 혹이 어떤 사람이 이거 이 정탐꾼 같아 해가지고 이 여리고 왕이 딱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갔다는 정보까지 다 들고 그 군인들이 이 기생집, 라합집까지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핸드폰이고 뭐고 지금 TV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그 옛날 고대 근동에도요 소식이 전해지고 뭔가 정보가 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 우리가 왜 쓰나 싶을 정도로. 예. 하여튼 그때 뭐 그 SNS도 없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군사들이 덕친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게 우연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세 사람 교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할지도 못해요. 제가 준비된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그 이렇게 루트를 한번 보면 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갔는데 하필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간 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이 기생 라합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가 막히게 이 군사들을 빼돌려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일로 왔다는 거 다 정보 듣고 왔어. 비교하고 바로 걸릴 수 있었는데 아 여기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빨리 쫓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군사들을 따돌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 이 순발력이 기가 막히죠. 순발력이 대단하고 용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 정탐 온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건요 완전히 반역 행위예요.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사실은 군인들이 어째 수상해 니네 집을 뒤져야 되겠어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발각되는 순간 라합은커녕 그 가족들까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라합은요 완전히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숨겨주는 거예요. 라합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 목숨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왜일까? 그 순간에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실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이 두 사람을 그 지붕 위에 그 삼대라고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데다 몰래 숨겨놓고 군사들 빼돌린 다음에 잽싸게 올라가가지고 이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보면 왜 라합이 완전히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지켜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지금 라합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기생 여자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이 여리고성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그런데 라합은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이 생중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TV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생은요,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아모리 족속하고 싸웠던 얘기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호와라는 그 신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송국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더 놀라운 거, 제가 늘 보는 이 개역 한글에는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개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온 천지 만물에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 여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랍은요, 성경에서 계속 기분 나쁘지만 그 앞에 기생을 붙여요. prostitute, 기생이란 말이 좋은 뭐예요? 계속 기생 랍, 기생 랍.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생의 어떤 그 타이틀이 왜 붙는지를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말하는데, 저는 원래 기생이란 말을 안 붙여요. 나중에 하나님 이제 천국에 가면 라합을 만나게 되거든요.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왜 자꾸 내 이름 앞에 기생, 그거 안 뛸래? 이러면 제가 이게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라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왜 기생 라합, 기생 라합 이러는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고 이 민족을 건넜다는 그 엄청난 일을 다 듣고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했던 일을 지금 라합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온 천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은 다른 거 정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라합이 알고 싶은 거 한마디로 다 얘기해줬어요. 지금 온 이 민족이 지금 너희들로 인해서 지금 간담이 높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다. 이걸 다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정작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이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 눈앞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목마르다 그러면 해주고 그냥 모든 전쟁에서 손만 들면 이기게 해주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자기네들 어려우면 그냥 원망하기 바빴어요.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무섭게 후려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맞다가 이제 슬슬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불평만 하면 그냥 막 치니까 나중에는 불평하려다가 찬양을 해요. 불평하려다가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상황에서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너무 잘 됐고 뭐 모든 게 좋고 뭐 어려운 일이 해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왔을 때, 우리 앞에 도대체 우리 인생이 막힌 것 같았을 때, 우리 인생이 두쪽난 것 같았을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40년 광야 동안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라합 앞에 기생이 붙어있냐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당시 여리고 성에서는요, 이 라합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집은요, 그 온갖 상인들이 저기서 넘으면서 여리고를
묵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저쪽에서 오면서 긴 도보 여행으로 와서 쉬었다가 또 가야 되는 거점이었어요. 그럼 남자들이 며칠 몇 날을 걸어서 와서 상인들이 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일단 네? 음식이 필요하고 편안히 몸을 쉬어야 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걸 토탈 서비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의 그 쉬는 며칠 동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종합 서비스 센터였죠. 그리고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왜 붙냐면 당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에는요 다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셉을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 이름은 인류 역사에 각 지역마다 이름만 바뀌지 모든 민족이 다 섬기는 신이에요. 이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이 고린도에도 이 바알 섬기는 게 아주 심했거든요. 근데 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신이 이 땅에 풍요를 주는 방식이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둘이서 잠자리에 들어가면 이 땅에 풍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흥분을 해서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게 바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엄청나게 음란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흔히 말하는 섹스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주 섹스를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을 예배하는 곳에는요 뭐 수요예배도 넘쳐나고요 금요철예배도 남자들이 넘쳐나요. 왜? 예배하러. 근데 혼자 예배가 안 돼. 상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 너무 점잖게 이렇게 듣고 계시는 느낌이 좀 묘하네요. 예, 편안하게 들으세요. 혼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예, 이 거룩한 창녀라고 캐도시들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든지 그 거룩한 창녀 캐도시들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이 라합의 그 기생이란 말이 그 캐도시란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회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그 역할도 그렇고 거기다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한 여자가 그 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든 40년 동안에 돌아가는 그 모든 정보를 듣고 너희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라합이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냐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모르고 예전에 대학생들 제가 전도사할 때 대학생들 청년들 모아놓고 이야 라합아 라합은 눈이 세 개가 있어.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있지 기가 막힌 눈이야. 두 번째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 세 번째 요건 이따 나오지만 남자 고르는 눈이 있었어. 왜? 남자들을 다 알거든. 숱한 남자들을 다 봤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놈이 누군지 알고 있어.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딱 잡은 놈이 기가 막힌 놈이야. 이 눈이 세 개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뭐 갑자기 남자 보는 눈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냥 같이 있는 남자를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지 뭐 갑자기 눈 생겨봐야 뭐 큰일 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는 완전히 잘못된 설교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합이 국제정세에 밝혀있고 뭐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 라합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라합은요 이 두 정탐꾼에게 모든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빨리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빨리 당신들은 가야지 저 군사들이 없는 거 알고 다시 와서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이 벽으로 이 두 정탐꾼을 달아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그냥 보낼 리가 없죠. 이들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딜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숨겨놨으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약조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소 하고 지금 이 자신들의 가족들 목숨을 예, 대가로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들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다 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들을 달아내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붉은 줄로 그때 또 붉은 줄이 나와요. 붉은 줄로 끈을 매달아 가지고 한 명을 내리고 또 한 명으로 이제 내리고 있는데 이 라합은 위쪽에서 내리고 있고 이 달아 내려서 이 밑에서 내려가고 있는 정탐꾼 중에 하나가 딱 줄을 매 잡고 라합에게 얘기를 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를 지금 달아매는 이 붉은 줄을 당신 온 가족들을 한 집에 모아놓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집에다 꼭 매십시오. 그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 당신 집은 보호할 것입니다 하고 딱 약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이 창문 밑으로 매달고 있고 지금 정탐꾼 하나는 밑에 있고 그 위에 있는 정탐꾼이랑 둘이서 이렇게 위아래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때 문제가 생겨요. 이 여자 라합이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너무 야물딱지게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에요. 라합이 얼굴이 좀 된 것 같아. 이 위에서 딱 쳐다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때 딱 매달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탐꾼이 라합한테 반한 것 같아. 우리가 올 때 이 붉은 줄을 꼭 매십시오. 아시겠죠? 하고 나서 와서 다시 정탐꾼이 돌아오죠. 결국은 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아, 저 여리고성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와서 예, 전략 뭔지 아시죠? 예, 도는 거 예, 돌아가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라합과 라합의 집은 이 붉은 줄로 맺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군사들이 이 집은 건들지 말라 명령됐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집안들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눈이 마주쳤던 그 정탐꾼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몬이 이 라합을 찾아가요. 라합. 나 어때? 뭐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연애를 걸어가지고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사실 이 살몬은 그 60만 명 중에 뽑힌 인재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라합도 딱 보고 안 거죠.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라합의 모든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가 되면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요. 로맨스가 있어. 근데 그 살몬이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또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또 누구냐면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 기생이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성경이 라합의 이 기생이란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바알을 섬김에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다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다 죽여야 될 처지였죠. 예, 거기 다 죽였으니까 어차피 죽어야 될 삶이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그냥 죽지 않고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순간 안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이 중요한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불가능한 죄인들임을 증명해 주는 그 역할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인물별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는데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아주 유복하게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러고 또 뭐 가뭄 온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 본받자 하면 답이 없어요. 그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한 방에 쳐서 쓰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역시 늘 연습을 하면서 성실하게 양들을 지키던 이 물맷돌 실력이 거기서 발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거죠.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빠졌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수백 번 봐도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저는 그냥 잠깐 1시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막 떠들었나 봐요. 오늘 목이 아프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원래 이렇게 목을 아프지 않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이틀 했더니 제가 목이 아프더라니까요. 제가 왜 목이 아프도록 열심히 외쳤냐면 여러분 너무 그냥 죄송해요. 좀 여러분들 한 이틀 동안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 그냥 애미애비가 없어가지고 몸 붓고 그냥 피자 시켜 먹고 햄버거 먹다가 막 그렇게 지내는 애들을 보는 느낌 뭔가 그냥 안쓰러웠어요. 제가 좀 쌀밥 지어주니까 그냥 벙쪄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는 느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제 목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그 한자의 올레자 아세요? 아세요? 네 제가 뭐 여기다 쓰지 않아도 올레자 아시죠? 나무 목자가 있고요 그 여기에 사람 인자가 두 개 있죠.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요. 예,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맞을 수 있는데 우리의 엄마 아버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머 쪽팔려 내가 벌거벗고 있잖아 그래서 이 깨닫고 나서 막 어찌할지 못해요. 대충 가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아 그랬더니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둘이 어디서 숨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너희가 지금 왜 숨어 있느냐?
저희가 부끄러워서 지금 쪽팔려서 이러고 있어요. 너희가 부순 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 두 인간이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고 숨어 있는 거. 일로 나와. 여러분, 인간이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올레짜.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거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스타트라는 게 그 올레짜 안에 있는 거예요. KT 올레가 아니고. 네. 여러분,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일 동안에 같이 나눴던 얘기를 제가 정리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올레짜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그 담겨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망의 자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 결국 우리는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보면 너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1차적으로 부활을 한 겁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는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그 성도들은 이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하고는 구별됐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것은 죄인,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처럼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도가 이 땅이 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거 해왔네. 제가 해놓고서 잊었어요. 올레짜. 예. 옆에다 KT 붙이면 안 되고요. 올레. 저 나무 뒤에 두 사람 보이죠? 네, 저게 하나는 아담, 하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아버지, 엄마 맞네. 아유, 집사님 맞았어요. 네. 우리의 조상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왜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늘 보시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꼭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새 사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저희가 감당하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